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판단과 결정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연구의 투자전략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래도 최근에 6월 말일에 들어서 이제 기술적 반등이 들어왔거든요. 예, 기술적 반등이 들어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토요일날 우리 강의할 때도 우리 예측할 수 있는 툴을 말씀드렸잖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거는 과거에 흘러간 가격의 스토리를 우리가 판단한다. 옛날에도 2007년에도 여기 1000포인트 빠졌고, 그 다음에 코로나 때도 여기 고점 대비 1000포인트가 빠졌고, 지금 요 자리가 2330이니까 1000포인트가 빠진 자리가 아마 저점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긴 해요. 그게 2330이었잖아요 그 언저리에서 반등이 들어왔죠. 역시 마찬가지로 요 언저리에서 반등이 들어왔다라고 보면 돼요. 그죠? 이게 패턴이라고 그래요. 그 우리가 과거 역사의 패턴을 가지고 현재를 판단하면 하는 거예요. 이게 또 바닥이다 아니냐 논하기는 조금 더 관망을 해야 돼요. 그렇듯이 우리가 이 주식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과거에 흘러갔던 역사의 가격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패턴을 우리가 잘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험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보면 돼요. 이게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자기만의 노하우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여기 자리에서는 반등이 들어오죠. 예, 이런 것들은 우리가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과거에 흘러왔던 역사의 사람들의 심리를 보면 이 자리가 아마 저가에 살 수 있는 자리대일 수도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포인트를 잡는 거죠. 또한 여기 뭐냐라고 했을 때는 저번에 180포인트 여기 패턴을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질 때 180포인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질 때 180포인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질 때 180포인트, 요 밑에는 매수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서 밀리면 1000포인트가 빠질 수 있다라고 얘기했던 거, 그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밀렸다가 1000포인트 찍고 올라오는 자리인 거잖아요. 그렇듯이 여기서 물량을 모아가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모아감에 있어서 어떤 게 좋냐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반등 들어오는 거 세게 들어오는 거 봤죠. 왜냐면 이렇게 바닥에서 순환매, 뭐 셀트리온 것도 아침에 막 강하게 움직였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마찬가지고, 기아 현대, 현대차 뭐 이것도 강하게 움직였던 하루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이제 5% 6%씩 나오잖아요. 기아도 마찬가지고, 바닥에 있을 때 텐션 있게 강하게 움직이는 것들은 코스닥도 세게 움직이지만 대형주도 많이 움직이는구나라는 것들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거죠. 지금 우리가 많이 갖고 있는 종목을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단기 반등이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일단은 2450까지는 공간이 있어요. 이게 무슨 공간 매매거든요. 여기서 한 번 더 올라간다라고 하면 2550, 여기가 갭 떨어진 자리 그래요. 갭이라 그래요. 하락갭은 매끄러 올라가거든요. 여기가 끝자리일 수 있어요. 단기.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생각 예측을 하는 거죠. 이게 뭐 정답이다라고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그래도 예측하고 있는 거죠. 이 공간까지 올라올 수 있다. 그럼 어떤 종목들이 많이 가냐. 바닥에서 세게 올라갈 수 있는 거는 코스닥보다는 대형주 쪽에서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예측을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도 이제 종목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네 개를 가지고 있어요. 이 코스닥 네 개를 가지고 있고 대형주 하나를 가지고 있다라고 시작하면 시장이 올라올 때는 시장이 강세장일 때는 이 네 개의 종목들이 올라갈 확률이 되게 크거든요. 그죠? 이 한 개를 가지고 있는 종목은 리스크가 있는 거죠. 왜? 올라가는 시장이 상승장이기 때문에 이 종목이 한 종목을 가지고 있던 종목이 올라가지 않는다면 큰 리스크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보자. 올라갔을 때는 종목이 많은 게 좋지만 조정이 주거나 하락장에서는 어떤 게 나을 건지를 생각해봐요. 하락장에서 조정의 끝자리에서 반등이 들어올 때 이게 많이 빠지겠죠? 왜 그러면 정신이 없는 거죠? 왜 열 종목이 다 빠진다? 한 종목이 빠진다? 이게 심리적으로는 열 종목 빠질 때가 더 위험할 거예요. 예, 그죠? 예, 이런 게 심리거든요. 그러면 바닥에서 튀어 올라올 때는 어떤 게 더 나을 수 있냐라고 했을 때는 네 가지 종목을 가진 것보다는 왜 얘는 올라올 수, 얘는 안 올라가고, 얘는 올라가고, 얘는 안 올라가고, 얘는 올라갈 수도 있고 다 올라갈 수 있고 한 개만 올라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대형주 바닥에 있는 종목은 올라갈 확률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확률 변수를 줄이는 거죠. 아, 그래서 올라갈 바닥에서 지수가 많이 빠졌고 PBR 0.9배 정도면 우리가 대형주를 사서 시간을 주면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해서 장고선주를 하는 거죠. 그 종목을 줄이는 과정이 있어야 돼. 그러면 지금 종목이 최대한 종목을 하는 쪽으로 올라가는 게 맞거든요. 좀 집중 투자하는 게 나아요. 그것도 대종주, 시가총액 큰 걸로. 왜?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안정적인 거 뭐냐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이 메이저라고 생각하면 이런 코스닥 조그만 걸 사는 것보다는
대형주 큰 것들 사는 게 낫겠죠. 안정적이기 때문에 그쪽에 돈이 몰릴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우리 합리적으로 압축하고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인 거잖아요. 그러면 시장이 올라온다 생각하면 내 종목들 코스닥 같은 걸 줄이는 게 낫겠죠. 종목이 손실이 많이 있는 게 줄어든다 그러면 종목을 줄여서 어느 쪽으로 대형주로 하는 게 낫다는 얘기예요. 10개를 뿌려서 10개가 다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적을 거고 한 개가 올라갈 확률이 더 많다는 얘기예요. 왜? 얘는 대형주고 시간이 투자를 했을 때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많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코스닥 20개 갖고 있다? 라고 하면 이게 다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시장에 반등이 들어와도 어떤 건 올라가고 어떤 건 떨어지고 어떤 건 더 떨어져요. 하락 파동이 있는 건 더 빠진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락 끝자리에서는 대형주가 훨씬 더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장고 손절이라고 배웠어요. 이게 우리가 가장 해야 되는 게 지금 이 시간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시장은 그게 썩 뭐 기술적 반등에서 추세를 돌리는 자리는 아니에요. 또 떨어질 확률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간 단기 반등 데스킵 바운스라고 하잖아요. 이게 예, 이게 단기 탁탁 들어오는 건데 이거는 뭐 지속적인 거는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거시적인 상황들이 좋지 않기 때문에 단기 반등은 들어올 수 있다. 그때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되냐, 추가로 매수 하는 거는 좀 현명하지 않은 것 같고 있는 종목을 잘 파는 생각을 해야 돼. 거기서 장고 선절을 하고, 이거를 제가 최근에 누누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기술적 반등 들어오면 2500까지는 한번 들어오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전에 올라가는 거 종목을 줄여놓는 거죠. 그래서 한 번 더 올라갈 건지 떨어질지 그 위치에서 보고 우리가 대응을 하는 거죠. 그때는 더 사든가, 현금을 줄여놨기 때문에 더 살 수 있는 거죠. 더 떨어진다? 대형주 위주로 또 포지션을 늘리면 되고, 이렇게 주었다 폈다. 그 대신에 돈을 가져와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있는 종목을 가지고 그 안에서 끝내야 되지.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이 습관이 생겨서 많이 힘들 거예요. 그래서 뭐 신용을 쓴다든지 미술을 쓴다든지 시간에 대한 죄악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수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2, 3일 정도 들어오면 그때 우리가 종목을 조금씩 줄여나간다. 그건 왜냐? 왜 그러냐? 좋은 종목을 사기 위한 조건이 될 수 있다. 근데 이 돈을 또 갖고 와서 리스크가 많은 시장에서 또 돈을 투자하기 어려우니 있는 종목을 줄이는 거죠. 어떤 얘기냐, 이게 뭐예요? 잔고 손절이라는 거예요. 제가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요, 잔고 손절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이해하시고 그 종목을 잘 선택하는 방법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어요. 뭐 제약바이오 세타도 시장 대비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죠. 순환매가 되게 빠져요. 그동안 많이 빠졌던 종목을 위주로 움직일 수 있는 확률이 있거든요. 그래서 바닥에 시그널 나온 거, 대형주의 시그널 네 가지 조건을 잘 반사가서 공간 매매, 이적 포인트나 이적은 3적을 만들고 가격의 다운사이클에서 업사이클 될 수 있는 종목을 잘 우리가 컨택을 해서 잘 컨택을 한다면 이 시장에도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조건이 있다라는 것들인 거죠. 그래서 오늘 같은 날 올라오잖아, 따라가면 안 돼. 왜? 아직도 이 바닥이라는 게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따라가면 또 밀려요. 내려 또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잠복해서 있어서 툭 튀어나오면 팔고 툭 튀어오고 팔고 이런 전략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떠서 왔다 그러면 종목을 갖는 게 수익이다 그럼 멀렁으로 팔고 현금 갖고 있고, 그죠? 아, 좀 안 올라왔다 그럼 좀 기다려보고, 그 대신 추가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좀 더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맞다라고 개인적으로 봅니다. 왜? 기술적 반등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들어오면 이러면 종목을 많이 갖고 있는 종목을 줄이는 거죠. 왜? 여러분들 포트가 20, 30개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줄이는 거예요. 지금 종목 사는 것보다는 종목을 줄여서 어느 종목으로 우리가 선택을 할 건지, 어느 업종으로 컨택을 할 건지, 대형주로 컨택하는 게 낫다? 대형주 컨택을 할 수 있는 종목을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 시장을 관망하고 지켜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명의라는 의사는 딱 수술 한 번만 합니다. 열 번 하지 않아요, 수술을. 한 번에 딱 끝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을 수술할 때 정말 정성을 들여서 환자의 쾌유를 기원하면서 그 아픈 상처들을 다 한 번에 끝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종목이 한 번에 선택할 수 있는 종목을 잘 발굴해야 돼요. 그 대신에 뭘로? 대형주로 비교 분석을 많이 해서 지금 이 자리가 맞다 그러면 집중 투자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야 여러분들 종목을 줄일 수 있어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세상 이치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종목을 이번 기회에 좀 잘 줄일 수 있는 전략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장은 기술적 반등이 들어올 겁니다. 뭐 단기는 2500까지는 뭐 열려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위에서 또 열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밀리로 내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더 시장의 수급 논리를 지켜보는 상황이다 라고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또 반등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따라가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조금 더 관망하자 라는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투자 전략이 좀 늦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죄송하고 다음에는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지금 외근 갔다 오는 바람에 좀 늦었습니다. 다음에는 시간 약속을 지키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하셨고 에너지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구개월 팍팍 감사합니다.